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의 딱 중간 수요일이 다가왔습니다. 항상 이때 마음이 가장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 이제 고점이 아니야? 혹은 더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떠한 양쪽 마음이 오갈 때가 지금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딱 중심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매주 수요일 저녁 오후 11시 여러분들과 대가들의 투자법을 통해서 중심을 잡는 시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제가 말씀드리면 항상 황주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황금 주식과 명쾌한 타이밍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힘이 드릴 수 있는 시간, 또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시간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메타버스는 시장의 변화다. 정말 메타버스가 시장의 변화를 일으켰죠. 어느 누구도 메타버스를 저처럼 많이 말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매 방송마다 지금은 제조업이 아니라 메타버스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진짜 엔터주, 게임주들 무궁무진하게 갔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한 트렌드 또다시 짚어볼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그 트렌드와 함께 또 어떠한 기법을 갖고 왔냐. 시장에서 눌림자리 맥점 공략 기법을 갖고 왔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은 올라가지만 하락하지만 채널형 하락이다. 무슨 말이냐. 단기적으로 상승과 하락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긴 추세상의 채널형 하락이기 때문에 눌림자리 공략이 중요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럴 땐 또 여러분들 참여 가능하십니다. 하단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QR코드와 문자 통해서 참여 가능하신데, 문자 #3772 황주명 보내주시게 되면 다양한 정보와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는 선택과 집중이다라는 얘기 드렸죠. 그 부분 함께 좀 찾아보는 시간 가질 수 있을 거고요. 네, 또 오픈 채팅방 안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매주 일요일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오늘 못다 했던 강의 내용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포인트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꼭 알아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2주 눌림 투자법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52주, 1년이죠, 그렇죠? 1년 동안의 어떤 종목의 변화 속에서 평균값에서 눌림자리를 공략하자라는 건데, 자, 오늘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주식이, 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기준을 잡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법은 딱 7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 매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첫 번째, 실적 트렌드 산업 부문의 성장성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주식이 코인보다 매력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라고 말씀드렸을 때, 근데 코인이 이번에 NFT를 만들면서 제가 코인도 괜찮은 로직이 나올 겁니다 라는데 진짜로 괜찮은 로직이 나왔죠. 뭐가 있어요? 실적 있고 실체가 있습니다. 자, 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 혹은 트렌드, 추세가 상승하는 종목 혹은 산업이 커지는 종목 쪽으로 시장이 무궁무진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봉 기준으로, 주봉입니다, 주봉, 52주 이평선을 세팅합니다. 52주 이평선. 무엇입니까? 1년 이평선입니다. 1년 이평선. 1년간의 평균의 이평선을 만들고 이 평균치를 우리가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치 중에서 눌림자리, 단기 매도로 이 눌림자리에서, 왜냐하면 주가 쭉쭉쭉 올라가다가 가끔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어보세요. 왜 빠집니까? 이유 없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왠지 여기서 샀던 사람이 매도를 해야 되는 순간이 왔기 때문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발생할 수가 있어서. 네. 단기 매도는 근데 악성 매물을 또 소화하고 나서 다시 신고가 발생이 되죠. 왜? 여기서 매도하는 사람이 단순히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매도를 했을 경우도 좋아요. 회사가 실적이 좋고 트렌드가 좋고 산업이 좋은데 매도를 했다는 건 누군가 그냥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싫었기 때문에, 혹은 어떤 악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눌림 발생은 신고가 발생이 기대가 되고, 신고가 발생 종목, 실적, 트렌드, 산업이 지속적으로 부각되면서 주식은 올라갑니다. 단, 신용 높은 종목은 제외가 된다라는 부분은 참고하세요. 신용 높은 종목은 제외가 된다라는 거는 왜 그럴까요? 저는 777 기법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7, 7, 7.
잘 기억하셔야 돼요. 777. 주가가 가격이 7% 이상. 그 다음에 거래량이 70억 이상. 여기서 중요한 게 마지막 7입니다. 거래 대금이 70억 이상입니다. 그게 뭐예요? 아, 죄송합니다. 거래 대금이고 신용잔고율이 7% 이하죠. 제가 신용을 왜 넣었을까요? 크레딧은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 되기 때문에 주가 쭉쭉쭉 올라가면 어느 순간 뭐가 될까요? 어, 이 정도면 괜찮다. 신용 물량 매도! 하면 빠바박 내려오는 거예요. 이유 없이 매도하는 게 이거예요. 신용 때문에. 예전에 제가 신용 10% 넘는 종목은 다 계좌에서 배제를 했었어요. 조심하셔라. 포트. 계좌가 이제 포트에서 제외를 했는데 지금은 신용이 7% 이상에서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시장 바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용은 갚아야 되니까 이건 내 돈이 아니야. 빨리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그러면서 하락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요 부분은 참고하셔라. 그래서 오늘 7가지 포인트를 갖고 아마 기법적인 내용들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시장 얘기 좀 많이 드릴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셔야지만 투자 포인트가 잡힙니다. 자, 상하프론테크. 제가 이 종목은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 수소 공부로 제가 엄청나게 지금 제가 하는 게 메타버스 공부를 거의 70%를 해요. 제가 정말 대한민국에 있는 증권 전문가님들 대단하시라고 생각하는 게 와, 공부할 게 진짜 무궁무진해요. 그걸 다들 공부하고 계시니까 대단하십니다, 진짜. 그다음에 2차 전지. 이걸 제가 지금 한 20% 공부하고 있어요. 제약바이오로 10% 공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산업에 제가 그때 예전에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2차 전지 중에서 CNT 도전제 얘기 드렸죠. CNT 도전제까지 얘기하는 방송은 아마 대가가 가장 직접적이지 않았을까. CNT 도전제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노신소재 말씀드렸죠. 2023년부터 실적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 전에 부각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공부를 통해서 나온 거. 어디 검색식도 안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인데 지금 제가 메타버스 집중적으로 하면서 메타버스는 갈 거고 게임주들 주목해보시는데 게임주들 지금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엔터주들 NFT 때문에 간다라는 방송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NFT 때문에 지금 다 가고 있잖아요. SM, 엔터주들 다 NFT,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 가지 포지션 만들면서 가는 거죠. 거기다가 이번에 뭐가 터졌습니까? 오징어 게임이 터졌죠. 예. 네. 그러면서 요즘에 유행하잖아요. 그죠? 주가가 올라가다가 갑자기 극론 나오면 그런 얘기 하죠. 그러다가 다 죽어. 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서 주식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정말 인기 있는.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특산물을 팔았다면 지금은 엔터가 특산물이 됐어요. 그죠? 자, 제가 잠시 약간만 옆길로 갔다 다시 돌아올게요. 수소 얘기도 할 게 많은데 그 지금 엔터에서 요즘에 이제 이정재 씨에 대한 평이 되게 높죠. 우리나라 엔터가 왜 인기 있느냐? 잠시만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나라 엔터는 대체 뭔데? 요거에 대해서 잠시 공부하고 갈게요. 우리나라 엔터가 사실 인건비,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작품 만드는데 굉장히 싸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성비가 좋대요. 왜? 우리나라는 재미도 있지만 이 재미라는 건 볼거리겠죠? 요게 뭘 움직여요? 마음을 움직이는 특이한 능력이 있대요. 요게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정재 씨 인터뷰도 그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재밌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재미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지켜봤으면 좋겠는 게 소외되어 있는 혹은 취약각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신들이 또 주목하는 게 뭐예요? 한국인의 정을 주목하기 시작했죠. 재밌는 구조다. 어떻게 보면 이 재미와 볼거리는 대규모 투자 자금이 들어가야지만 되는 건데 여기에 그 부분을 상세해 주는 마음을 움직이는 부분 때문에 보고 또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유욕이 생기면 이게 뭐가 돼요? 나중에는 NFT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NFT 시장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지금 서울 옥션 쭉쭉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요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엔터 관련된 종목들 얘기할 때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은 수소 포인트니까. 자, 차트 들어가기 전에 일단 핵심 먼저 딱 아셔야 돼요. 수소가 왜 크냐? 지금 수소 발전소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어요.
에너지, 수소에너지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에너지 부족 국가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수소가 효율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저는 수소 경제에 대해서는 주목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한 발 또 앞서서 미리 메타버스 큰 이야기 없을 때 제가 메타버스만 얘기 드렸죠. 지금 수소 경제 얘기 드리고 있어요. 자, 수소 경제 중에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결국은 수소와 전기차의 크로스가 되는 지점이 뭐냐?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광산이에요, 광산. 제가 지금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이니켈, 니켈, 뭐 코발트, 망간 이런 식으로 지금 광산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이제 이 탄소나노튜브, CNT, 탄소나노튜브 이슈가 있었는데 여기에 또다시 이슈가 되는 게 뭐예요? 광산을 갖고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백금의 이슈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촉매제가 필요해요. 모든 데는. 자, 나중에 제가 백금 관련된 종목들 이슈 많이 이야기 드릴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백금이 분명히 다시 한번 화두가 될 겁니다. 많이 빠지긴 했었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백금. 자, 상하 프론트는 이제 멤브레인 기술이라서 이제 거르는 기술을 갖고 있고 그것이 수소의 핵심 소재 기술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사기 만드는 플라스틱 이슈가 있어서 그와 관련돼서 포인트가 딱 찍고서 탁 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근데 이런 내용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차트는 무엇이었냐? 52주에 주가가 쭉쭉쭉 가다가 쉬어야 돼. 왠지 누군가 던지고 싶잖아요. 돈이 급하니까. 돈이 무궁무진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차익 실현하고 왠지 옆 동네도 가보고 싶고 다른 매매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어디냐? 요 52주 포인트. 여기까지만 파는 거예요. 여기까지. 왜? 1년 터 내가 수익 구간까지만 팔고 싶잖아요. 1년 수익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가 팔고 나면 나머지 손실 구간이니까 내가 본전까지 팔고 싶지 손실에서 팔 수 손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잖아요. 손이 나가는 건 어디에? 52주짜리만 나가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52주 딱 터닝포인트 나고 쭉쭉쭉쭉 치고 올라가잖아요. 5만원에서 7만 5천원, 7만 4천원에서 5천원이면 50% 상승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산업 분석이 있어요. 차트가 안 맞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차트를 아무리 공부해도 안 맞는데 차트 다 잘못됐대. 책도 잘못됐고 전문가도 잘못됐고 에라 나 모르겠다. 당연하죠. 왜 차트가 안 맞아요? 내용이 맞아야 차트도 맞는 거니까. 내용이 맞아야 반등도 나오는 거니까. 이게 당연히 병행되었을 때 우리는 주가 파동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기다립니다. 종목 주봉 딱 열어놓고 52주 딱 이평 걸어놔요. 어? 여기서 자꾸 지지되네? 오케이. 이거 뭐야? 두 달 동안? 나갈 사람 나가라 이 자리에서. 편하게 받아주는 거죠 누군가는. 우리 여기서 받아가지고 받으니까 이제 더 이상 팔 사람 없네요. 팔자와 사자 중에 팔자가 없어지면 사자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빵 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단기간 안에 이제 툭 밀렸다가 또 빵, 툭 밀렸다가 또 빵 이런 식으로 계단식 상승으로 바뀐 거죠. 계단식보다는 이게 뭐라고 해요? 추세 상승이라고 그러죠? 추세 상승으로 바뀐 겁니다. 굉장히 잘했다죠. 내가 정말 좋은 종목은 기다리고 있다가 52주 딱 이평만 깔아놓으세요. 자, 주봉입니다. 가끔 또 일봉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 주봉이라는 부분 꼭 찾고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하나 더 내용 볼까요? 재밌죠? SL이라는 종목. 제가 이거는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자, 자동차 부품주인데 그보다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상반기만에 작년 실적을 다 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냐면 실적 좋고 배당 좋고 대표 깨끗하고 이름 베스트. 실적 좋고 배당 좋고 배당 깨끗하고.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인데 실적이 너무 좋은 거예요. 특히 전장으로 넘어가면서 더 좋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툭툭툭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자, SL이라는 종목이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빵 하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여기서 주가가 올라갔죠. 쫓아가고 싶죠. 레벨업 했죠. 쫓아가고 싶죠. 이게 주식이 어려운 게 뭐냐면 주식은 저는 그래요. 기다림이 90%다. 전 기다림이 90%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빨리 종목 매매 많이 해야 돼.
그런 사람이랑 나한테 매매 그 기다림이 오는 자리에서만 매매라는 거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주식은 우리가 종목 약 2,000개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2,000개가 아니에요, 사실은. 타이밍을 계산하면 2,000개 종목을 내가 타이밍까지 해서 계산하면은 5개씩만 계산해도 10,000개가 넘습니다. 왜? 종목을 여기서 사는 타이밍도 있고 여기서 사는 타이밍도 있고 여기서 사는 타이밍도 있으니까 종목을 어떻게 매매하냐에 따라 나에게 가치는 10,000개의 가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더 크게 될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SL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종목이 이제 사상 최대 영업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주가 부양을 합니다. 주가 부양을 하는데 보세요. 두 가지가 딱 보셔야 돼요. 이제 52주를 걸어놓고 내려와라, 내려와라 기도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지지대가 보여. 지지와 이평과 매물이 있다라고 했죠. 이 세 가지가 여기 매물 여기 잡히고 지지와 이평과 매물이 만나면 강력한 지지라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수치값상 피보나치 수열까지 가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스트가 되는 거죠. 자, 다시 지지와 매물과 이평이 있고 거기에 피보나치 조정이 나온다면 자 38,000원 잡읍시다. 38,000원에 우리가 25% 조정을 계산을 하면 자 20% 조정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곱하기 2 하면 얼마예요? 자 3,800원에다가 38 곱하기 2니까 7,600원 나오죠. 7,600원이 20%예요. 그 다음에 5%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제가 일부러 계산을 같이 해드리는 거예요. 5% 이거 반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11,900원. 10%가 3,800원이니까. 그럼 1,900원을 이렇게 더해요. 그러면 여기서 0,0159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약 3만 원 밑에서. 그러니까 30% 조정이 25% 조정이 3만 원 미치면은 28,000원 되잖아요. 그죠? 그럼 28,000원 밑에까지 내려왔어. 그럼 피보나치 조정까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5% 조정까지만 돼도 충분하다고 그랬잖아요. 조정까지 내려오고 지지대까지 맞고 지금 4대 요소가 맞은 거죠. 매물대, 지지대, 그다음에 피보나치. 그럼 이 4대 요소가 맞으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부담이 없죠. 확률상 제가 볼 때는 20%씩 올라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4개가 20% 오면은 80%가 일단은 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대충 잡아도. 거기 내용까지 맞으면 10% 올라가면 10%는 외적 변수라서 그건 어쩔 수 없어요. 90% 확률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종목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의 기본 원칙이다. 자, 슈비스. 자, 52주 딱 생각하고 지지대 형성하고 네 가지 요소 먼저 기억해 보자고요. 어떻게? 1번. 자, 52주. 자, 질문 던질게요. 2번. 매물대. 자, 이거 바로바로 나오셔야 되는데. 3번. 지지 저항. 4번. 피보나치. 자, 52주 맞죠? 휴비스 지금 반등 나온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52주랑 같이 보는 게 이제 오케이. 여기 오케이 됐고. 매물대. 여기 매물대. 오케이. 자, 지지 저항. 지지 저항에서 여기 딱 지지 저항이 만나고 가네요. 그죠? 9,000원에서. 자, 9,000원 매물대 됐고. 바로 10% 피보나치. 자, 계산해 봅시다. 13,400원에 25%. 자, 13,000원 잡으면 2,600원에 750원 하면은 800원 잡으면 3,400원 만원 밑으로 만원 밑으로 오케이 다 됐네요. 여기서 반등. 이 4대 요소. 이 4대 요소가 뭐예요? 확률을 20%씩 올려준다. 80%잖아요. 그죠? 그 10%는 뭐라고요? 내용인데 그 10%가 다 움직입니다. 삼양사 SK케미컬의 어떤 원사, 그 마스크 원료, 원사 만드는 업체예요. 요 내용까지 맞으니까 따봉 하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죠? 자, 52주 신고가 딱 잡아놓고 지지대 잡아놓고 4개의 이평 딱 잡아놓으면 간에 안 간에가 딱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의 베스트를 찾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다양한 내용들과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국만 사항들은요. 그리고 혹은 정부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하시면 오프 채팅방 참여 가능하세요. 여기는 뭐예요? 정부의 선택과 집중을 도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죠? 주식은 이렇게 딱 털어지는 맛이 있어요. 자, 이런 택 볼게요.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렌텍 이제 충전하는 업체거든요. 충전하는 업체. 뭐냐면 우리 그런 거 있죠. 충전기는 여러 군데 쓰여요. 어느 데 쓰이냐면 휴대폰 충전기도 쓰이고요. 또 어디도 쓰여요. 저는 이제 담배를 안 피는데 그 전자담배 있죠. 전자담배 보게 되면 요즘에 이렇게 불꽃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충전하는 게 있어요. 그죠? 이것도 2차 전지예요. 가끔 그래요. 2차 전지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2차 전지라고 합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전지는 1차 전지가 있고요. 1차 전지라는 건 뭐냐면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전기를 충전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슈퍼라기보다 요즘 편의점을 더 많이 가니까 뭐 슈퍼나 편의점에서 그 사갖고 와가지고 뭐 알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한번 쓰고 버리는 걸 1차 전지라고 불러요. 2차 전지라는 거는 2차. 우리가 2차 할 때 들어가는 게 뭐 재활용에 대한 걸 많이 쓰거든요. 재활용, 리사이클 되는 거예요. 전기를 충전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거. 우리 예전에 쉽게 얘기하면 노란 색깔 배터리 있었어요. 그 자동차 같은데 미니카라고 옛날 장난감 같은데 보게 되면 그 충전해가지고 쓰는 전지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다시 쓸 수 있다 해서 2차 전지.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넘어가면 3차 전지도 있습니다. 3차 전지는 내가 다시 내 혼자 능력으로 전기를 만들어내. 그게 3차 전지예요. 근데 우리 여기까지만.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라 충전기를 생산해서 뭐 관련된 모멘텀인데 내용 좋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오죠. 주가 파동 만들어지면서 주가 쭉 올라가면서 주가는 메이킹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 주가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주가 일단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여기까지 올라갔다면 만 원 가까이 올라온 거죠, 그죠? 자, 만 원까지 올라오고 나서 25%면 7,500원, 딱 7,500원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지대가 있네? 그 다음에 거기에 매물대가 있네? 그 주가 쭉 올라가는 거예요. 단 전제 조건은 내용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 내용이 틀리고 종목 매매를 하게 됐을 때 굉장히 리스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맞아요. 제가 봤을 때 매물대 20%, 지지저항 20% 해도 또 10% 차이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가 이제 그 영어적 표현이겠는데 그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표현, 그렇죠? 예전에 지금은 그거 모를 거예요. 이제 성문 영어에서 항상 나오는 거였는데 그만큼 진부한 표현이지만 예, 굉장히 꼭 아셔야 될 4대 요소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차트 딱 간단하죠. 52주 차트 딱 열어놓고 그다음에 4대 요소 딱 체크해가지고 딱 지지되면은 상승. 좋은 종목이나 정보 아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차트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포인트를 볼 때는 어떤 게 준지를 보셔야 돼요. 요즘에 어떠한 시장이 확장되는지를 항상 보셔야 되는데 한번 그 부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이제 수성 이노베이션 패턴인데 자, 우리가 시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메타버스,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시장에서 볼 때 메타버스 기준으로 했을 때 메타버스,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그럼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제가 영역에 대해서는 한 70%라고 보고 20%라고 보고 10%라고 본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왜 갑자기 확장이 됐느냐.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 확장이 된 겁니다. 만나지 않고 언택트라는 개념에서 확장이 된 거고 그럼 만나지 않는다라는 개념, 언택트라는 개념에서 또 무엇이 확장될 수 있느냐를 고민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크고 있죠. 어떤 시장입니까? 이제 만나지 않고 내가 마켓을 가지 않고 내가 백화점을 가지 않고 어떠한 포지션을 원하면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뭐예요? 이제는 배달, 배송이죠. 결국은 물류 쪽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결국은 얼마나 물류를 효율적으로 배송할 수 있고 또 축적할 수 있냐로 시장 자체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물류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었죠. 실적적인 부분들도 폭발적으로 올라갔죠. 물류해운 관련된 종목도 많이 올라갔었고 특히 물류 창고 관련된 이슈들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우리는 물류 관련된 종목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뭐 수송의 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왜? 이제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어디를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잖아요. 특히 이제 점점 많이 얘기했던 얘기들이 눈으로 보고 사야지 어떻게 믿어. 요즘에 근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내가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일상적인 부분에서는 그냥 배달하자. 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얼리 어댑터라기보다는 좀 뒤로 사게 되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도 지금은 배달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좀 누가 바쁘시다 그러면은 제가 배달해서 이거 식사하세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럼 그 물류를 보관할 수 있고 물류를 운반할 수 있는 로직들이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다 뭐가 되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인 시장에서 대형 창고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형 창고화가 되게 되면은 이 물류를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런 창고들의 가치도 물론 올라가겠지만 그러면 이 물류가 들어가 있고 물류가 유지가 되고 있는 곳에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식의 어떠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두각을 받아야겠죠. 왜? 이제 결국 바다에서 물류를 갖고 오는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갔었잖아요. HMM이. 그럼 그 후발주자, HMM의 후발주자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봐야겠죠. 왜? 이 부분이 다시 어떤 로직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포스트 코로나까지도 연결되는 겁니다. 그럼 물류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런 건설 장비라든지 혹은 운반 장비, 운수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게차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동화하느냐가 이제부터는 관건이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물류 자동화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제가 메타버스 움직이기 전에 메타버스 이슈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많이 말씀드린 게 수소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그럼 상업폰테크 많이 말씀드렸고 위메이드 말씀드렸잖아요. HMM 실적에 대한 로직 봤을 때 결국은 이제는 물류 관련된 쪽을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다. 그럼 물류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속속이 찾아봐야 되겠죠. 그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수성이노베이션이라고 봤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이제 좀 체크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류에 대한 포지션을 봤으면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자회사를 항상 보셔야 됩니다. 항상 회사가 다른 종목들도 제가 좀 이따 자회사를 체크해드리겠지만 자회사가 튼튼해야 됩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간 것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본회사는 진단키트랑 관련이 없어요. 근데 자회사 지분을 많이 갖고 있으면 자회사 관련된 종목으로 이슈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수성이노베이션의 자회사는 누구냐를 또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공부 차원에서 그럼 자회사가 보니까 퓨처하이테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퓨처하이테크는 어떻게 성장하느냐, 어떠한 모멘텀이 있느냐를 우리가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이 퓨처하이테크가 DDR5 관련된 종목으로 이슈가 있습니다. 자, DDR5 또 여기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메타버스 이야기를 드리면서 어떤 부분이 됐냐면 가끔 이제 CPU가 뭔지, 램이 뭔지, 롬이 뭔지 이런 게 참 어려워하세요. 뭐냐면 우리가 그 CPU라는 것은 이게 그 인텔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만드는 건데 모든 걸 이렇게 좀 보여주고 머리를 쓰는 역할을 합니다. 두뇌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공부를 하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이런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책상에다가 넓혀놓고 책을 이렇게 쫙 올려놔야 되잖아요. 책상이 넓을수록 많은 것들의 책을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램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램이라는 거는 결국 책을 이렇게 널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내가 영어도 공부할 수 있고 수학도 공부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순식간에 두뇌가 뭐 CPU가 좋다라고 했을 경우 CPU가 나쁘면 당연히 많이 볼 필요가 없죠. 근데 지금 CPU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어요. 그럼 CPU가 발전하게 되면 이제 많은 책을 널어놔도 다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막 스캔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책을 보다가 잠시 이렇게 넣어놓고 싶어. 그럼 이게 뭐예요? HDD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책꽂이 같은 데 있죠. 책꽂이 같은 데 이렇게 넣어놓는 게 HDD, 하드디스크라든지 이런 거예요. 그럼 다시 빼면은 다시 책을 넣으면 램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이걸 이제 내가 공부했습니다 하면서 얘기도 하고 표현도 하는 게 뭐예요? GPU, 그래픽카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어떤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지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는 차트도 공부를 많이 시켜드리지만 내용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너무나 빨리 시대가 변화되다 보니까 이 시대에 발맞추어서 공부해야 되는 입장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뭐 그냥 주가가 좋겠거니. 이게 아니라 아, 이러한 원인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로직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DDR5라 어쨌든 여기가 이제 테스팅 소켓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스팅 소켓을 만들면서 뭐 SK이닉스나 이런 데 납품을 하면서 그럼 이런 시장이 넓어지려면, 테스팅 소켓이 늘어나려면 결국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뭐가 뛰어나요? 저장 장치나 램 장치를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고 굉장히 빠르게 그것을 발빠르게 마련하게 된다면 시장이 넓어지면 당연히 퓨처하이테크에 대한 시장 성장률도 높아지겠죠. 그러면 물류와 그다음에 DDR5 관련된 이슈가 있구나. 그냥 이런 이제 메커니즘이 장착이 됐어요. 자, 그다음 볼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딱 필요한 게 네 가지 요소를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자, 네 가지 요소 다 써보겠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번. 자, 주봉상 52주 눌림을 활용하셔라. 자,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 그다음에 지지와 저항을 확인하셔라. 되셨죠? 3번. 매물대를 확인하셔라. 4번. 자, 주봉 지지와 저항 매물대 마지막 피보나치 값을 계산하셔라. 자, 이거 하나씩 가볼게요. 자, 주봉 52주. 오케이. 됐네요. 그죠? 자, 지지와 저항. 기가 막히게 아랫골이 나왔네요. 그죠? 이걸 알고 있었으면 딱 이 타이밍이 베스트였죠. 그죠? 지지와 저항 됐고, 매물대. 요 구간이 매물대니까 됐고요. 자, 피보나치 계산합시다. 자, 3,545원인데, 45원은 까치밥으로 쭉 3,500원을 계산합시다. 오늘 계산하기 쉽게. 자, 3,500원에 자, 20% 빠지면 얼마예요? 700원. 자, 5% 빠지면 얼마입니까? 자, 175원인가요? 자, 35니까. 자, 175원 맞네요. 그죠? 175원. 자, 5원에. 자, 130에 935. 약 1000원 빼면 2500원. 자, 2500원이 20% 조정 자리예요. 그죠? 2500원. 그럼 자, 여기가 자, 25% 조정입니다. 그 다음 피보나치 조정 때 얼마예요? 40% 조정 때죠. 자, 피보나치는 382, 236, 618. 이런 거 계산하고 계셔야 되는데, 자, 382라고 했을 경우에는 40으로 잡게 되면 60을 계산하면 되죠. 그럼 3,500원에 60%를 계산하면 40%를 0으로 추산한 겁니다. 자, 638에 6530 하면 얼마? 2,100원. 오케이. 자, 40% 조정까지 끝났구나. 38.2%. 자, 2,100원은 피보나치 조정 때 수율까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 구간이 부담스럽지가 않은 거죠. 주식이라는 건 이렇게 부담스럽고 안 부담스럽고, 2,100원. 그러니까 2,000원대 근처는 부담스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추세 상승을 만들어 지우겠습니다. 자, 2,100원대가 기준으로 해서 지지를 맞고 다시 턴어라운드가 되니까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가져볼 수가 있다.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이제 기법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내용이 있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10%. 근데 이 내용의 10%가 모든 걸 좌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 나머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4대 요인에서 80%. 그 나머지 10%는 어쩔 수 없는 시장 요인이 있다. 그러니까 90%까지는 맞출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나머지 10%는 시장 요인이다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공부 그리고 또 차트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그 자체 제막 제작 마이네임 흥행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대박 나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그 제가 전 넷플릭스죠. 넷플릭스라는 단어가 잘 기억이 안 났네요. 그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이후에 대한민국에 있는 넷플릭스에 올라오는 게 다 흥행하고 있습니다. 또 자체 제작 어떻게 드라마? 근데 요즘은 드라마랑 영화랑 경계가 좀 모호한 게 다 드라마도 영화 같이 찍어요, 요즘에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영화라고 표현하기도 애매하고 드라마라고 표현하기도 애매하더라고요. 그때 어쨌든 굉장히 다 대박이 나고 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이게 이제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오징어 게임 2탄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눌리죠. 이 자리죠. 이 자리. 주가 다시 쭉 치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결국 돌고 도는데 우리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OTT 시장이라고 그래요. 이 OTT 시장이 확장되게 되면 우리는 무궁무진한 기회라고 보는 거죠. 이 부분을 또 참고해 보시면 좋고. 자, 그다음에 이제 위메이드. 저 위메이드는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어가지고 그 참 안타까워요, 그죠? 너무나 잘 갔는데 참 소외받고 갔었죠. 소외받고 갔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상승률 거의 게임주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위메이드가 시작을 할 때 2만 원대였어요. 2만 원. 지금은 한 15만 원. 지금은 1년이 아니죠. 예, 지금 몇 달 안 됐어요. 그죠? 한두 달 만에 한 6에서 7배 갔습니다. 예, 6배에서 7배 갔는데. 자, 위메이드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시장 자체가 바뀌었다. 지금 이제 너무 많이 갔으니까 접근하기 어렵죠. 시총이 거의 5조 가까이 되는데. 천억짜리가 5조가 된 거면 50배가 간 겁니다. 자, 위메이드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앞으로 이런 걸 쫓아갈 기업 게임 업체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는 안 되고 글로벌에서 어떤 게임을 만들었냐? 이렇게 지금 채굴할 수 있는 어떤 그 광산을 만들었습니다. 게임 안에. 예, 네, 저도 이제 게임을 좋아하진 않는데 이 광산을 만들었고 이 광산을 이 캐릭터 캘 수가 있습니다. 예, 캐릭터에 캘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캐릭터 캐면 이게 나중엔 뭘로 바뀌냐? 상장된 코인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게임이라는 개념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예전에는 소비만 하는 거였어요. 내가 이 게임을 하면 소비만 한다는 건데 이 소비가 같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생산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생태계가 형성이 돼야지만 이제 가는 거예요. 대박이죠. 이런 세상에 나올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그러니까 게임을 통해서 내가 근데 여기 이제 이걸 있는데 이게 하나만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레벨 높은 사람이 와서 이 캐릭터를 딱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광산 못 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또 여기다 돈을 써야 돼. 되게 재밌는 구조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또 더 재밌는 구조가 이제 이게 나라별로 돼 있으니까 워낙 글로벌하게 돼 있으니까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 있는 유명한 힘센 캐릭터 높은 사람이 와서 내가 지켜줄 테니까 마음대로 캐세요 하면서 여기다가 이런 콘텐츠를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이런 세상이 없었잖아요. 제가 이제 예시를 드는 거지 뭐 이거를 뭐 좋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시를 드는 거니까 예전에 제조 기반이라면 이런 거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그럼 이 콘텐츠를 어떻게 만드냐? 대한민국 사람들 오세요. 내가 다 지켜줄게요. 예, 여기서 마음대로 캐세요 하면서 유튜브 광고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러면 또 이게 또 흥행을 해. 안 보이는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참, 이게 이해가 어렵죠? 그리고 캐릭터를 갖고 내가 만든 어떠한 제품들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떠한 갑옷들은 NFT화 시켜버려요. 저게 뭔 말이에요? 난 펀저블 토큰. 이건 펀저블 토큰 FT. 재밌습니다. 그 난펀저블 토큰이라고 그러거든요. 대체 불가능 토큰. 펀저블 토큰은 대체 가능한 토큰. 재밌습니다. 그래서 NFT가 FT가 되고 FT가 NFT가 되는 게 있는데 그 이게 부동산 계약서와도 같은 거예요. 그 갑옷을 두고 내가 넘버원이라고 그 사이버상에서 인정해 주는 게 NFT예요. 이게 답니다. 그러면 FT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다 보니까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생태계가 또 어디가 나왔냐면 네이버가 만든 제페토예요. 제페토는요. 옷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거가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세상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옷가게 장사에서 1,500만 원 벌기 어렵죠. 제페토 공간에 가서 맨 처음에 10원씩 팔아요. 옷을 만들어서. 근데 지금은 거기서 옷장사를 열어요. 캐릭터를. 왜냐면 1억 명이 이용을 하니까 내가 거기서 옷을 잘 팔면 이게 숫자가 우리가 그 숫자가 엄청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한 달에 막 1,000만 원 이상씩 버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 공간 안에서. 이런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섹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생각과 세상을 봐야 돼요. 와, 참 신기하죠? 그죠? 자, 에코프로비엠. 자,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올게요. 제가 위메이드라면 저기 이제 먼 세상을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오셔서
자,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삼성 쪽과 가격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양극재 업체인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 양과 음의 조화잖아요. 그죠? 자, 양극재, 음극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양극재는 출력을 쫙 보내는 거예요. 빵 보내면 음극재는 그걸 다 받아주고 저장해 주는 장치예요. 양극재는 출력을 보내고 음극재는 저장하는 거고 이게 양극재, 음극재거든요. 그 양극재가 사실 이제 NCM이나 NCA나 NCMA가 되는데 어렵죠. 그러니까 하이니켈로 갔어요. 하이니켈이 거의 극대화까지 갔는데 이 중에서 이제 그 알루미늄 쪽 NCA를 쓰는 쪽이 이제 삼성 쪽이고 NCM을 쓰는 쪽이 아마 LG 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NCA 니켈과 코발트 쪽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특화돼 있는 게 에코프로 BM이죠.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엄청나게 갔습니다. 눌렸다가 다시 빵 하면서 두 배 이상 갔죠. 근데 지금 이제 양극재도 중요하지만 이제 번외 이야기를 좀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차트상에서 이제 4대 요소는 워낙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음극재가 중요해요. 음극재 기술이 뭐가 있냐? 또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의미에서 이제 또 새로운 걸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게 지나간 것을 너무 기대하고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새로운 것 중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게 뭐가 중요하죠. 이제는 음극재가 있어요. 음극재. 음극재는 흑연이에요. 흑연. 흑연이 이런 결정체잖아요. 그죠? 탄소죠. 탄소 결정체잖아요. 근데 이 탄소 결정체가 뭐냐면 이게 저장하는 거잖아요. 계속 니켈을 보내. 그리고 다시 이게 이제 출력할 때 이걸 내보내는 거죠. 왔다 갔다 하니까 흑연이 이렇게 무너져. 이렇게 크랙이 나. 이 다음 기술이 이거예요, 지금. 저는 미리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발로 뛰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앉아서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예. 아니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로 우리나라가 전고체로 간다?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고체 이슈가 많은데 저는 아직은 아니에요. 4, 5년은 돼야 되는데 그냥 바로 전고체 얘기 나오는 게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현실적으로 봐야죠. 현실적으로 그럼 지금 이 흑연에다 뭘 갖다 넣느냐인데 이 흑연에다 넣는 게 뭐예요? 실리콘이잖아요. 실리콘. 실리콘을 덮어 씌우거나 그러면 이제 아니면 실리콘이랑 같이 섞거나 실리콘만 가거나 인데 그러면 이 실리콘을 그 덮어 씌우는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되겠죠. 아니면 실리콘과 관련된 종목을 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음극재라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양극재가 아니라. 그래서 음극재 관련된 종목 중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나노신소재. 예, 좋은 상승 보였죠. 그리고 관련해서 제가 또 공부 차원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주식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 뭐 NK전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시고 하시고 차트 맞추시고 왜냐하면 내용이 맞고 실적이 크는데 차트까지 맞으면 확률은 90%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인트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 궁금한 사항들 너무 많으실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선택과 집중 정보에 대한 다양성을 위해서 아래 하단에 QR코드와 문자 샵377 황주명 보내주시면 다양한 정보와 이슈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얘기 좀 갑시다. 시장 얘기가 여러분들께서는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3300에서 내려온다고 할 때 아무도 안 들으실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어요. 물론 다 들어주셨겠지만 제 시장 떨어진다고 할 때 이게 안 와닿죠. 삼성전자 왠지 10만 원 넘어갈 것 같잖아요. 근데 시장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시장이 또 빠질 것 같은데 왜 저 전문가는 왜 저 사람은 왜 채널형 하락이라고 그랬는데 채널형 하락 맞잖아요. 지금 올라오잖아요. 다시 다 여기서 또 막 갑자기 위기론을 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아직 연기금이 받칠 수는 있다. 채널형 하락이잖아요. 채널형 지금 전문용어 저밖에 안 쓰는 것 같은데 채널형 하락을. 제가 리먼브러스 사태를 겪어봐서 알아요. 자, 채널형 하락이더라. 채널형 하락. 자, 이제 올라왔으면은 또 내려가겠죠.
또 내려가면은 또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서서히 빠진다. 왜 서서히 빠지냐? 이유는 두 가지. 지금 아직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다. 증시까지 우리가 그랬잖아요. 제가 목민심서, 정혁의 목민심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목민심서 중에 제가 확 와닿는 말이 있어요. 예, 네, 뭐냐? 훌륭한 왕은 정의로운 왕이 아니래요. 어떻게 보면 물론 정의로운 왕이 좋지만 훌륭한 왕은 백성을 굶기지 않는 왕이래요. 이거에 되게 많은 게 포함돼 있어요. 백성을 굶기지 않는다라는 건 결국은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증시가 지금 우리가 실적이 좋다고 하지만 오프라인상에서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은 절대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증시까지 무너지면 전 세계 완전 난리 납니다. 이럴 때는 증시라도 언택트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로직을 만들어야 되니까 다시 이제 조금만 하락세로 바뀌겠죠. 또 올라오면 좀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채널형 하락이 어느 정도 구간까지 만들어지겠죠. 지금 시간이 지나보니까 맞죠? 그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대로 채널형 하락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급락은 아니고. 그리고 아직은 연기금이 받쳐줄 수 있는 힘이 좀 있어요. 근데 연기금은 백기사인데 수동적 백기사라고 불러요. 수동적, 능동적 아니에요. 수동적 백기사예요. 수동적 백기사. 주가를 올리는 백기사가 있고요. 주가를 막는 백기사인데 방어만 해주는 백기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돌파를 하려면 공격적 백기사가 있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개별주 위주로 보시라는 부분이 이 포인트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방송 올 때마다 어떻게 보면 다 이야기 듣는 부분들은 어차피 다른 방송에서도 보실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은 정말 그래도 가장 현실적으로 또 막 주관적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다양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채널형 하락이라는 부분이었고. 근데 코스닥 중에 제가 그런 얘기 드렸어요. 코스닥 중에 지금 안 간 그룹주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안 간 그룹주들이 있습니다. 제가 코스닥 보니까 제약바이오는 잠시 배제해놓고 그리고 뭐 2차전지도 살짝 배제해놓고 CJ그룹주들이 안 갔네요. 그러면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안 갔네요. 이거 말씀드렸죠. 스튜디오 드래곤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잖아요. 왜? 돈은 돌고 도는 거예요. 공매가 코스닥 150에 있고 코스피 200에 있다면 스튜디오 드래곤 공매할 게 없어. 바닥이니까.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이 바닥에 찍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시청 높은 스튜디오 드래곤, 뭐 CJN의 뭐 SM 엔터주들이 버텨들다 보니까 천선을 회복했어. 자, 그럼 또 이걸 그려볼게요. 아, 또 이제 고비죠. 그러니까 오늘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지지대와 함께.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런 종목도 살짝 오버슈팅이 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지만 이렇게 만들려면 이 시장 속에 누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시장엔 주인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난세에는, 어려운 세상에는 영웅이 있다. 지금 종목들 중에 영웅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죠? 독보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 있죠. 뭐 위메이드라든지 뭐 크게 올라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완전히 빈익빈 부익부예요. 빈익빈 부익부. 삼성전자를 택했던 사람들은 지금은 예전에는 부익부였는데 지금 빈익빈이 됐잖아요. 오히려 지금 자금이 어느 쪽으로 움직였는지 아세요? 인플레이션 관련주로 움직였어요. 철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관련된 기타 등등으로 주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쓰나미를 준비하셔야 되고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제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지금 매매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매법 잠시 요약해드리고 오늘 또 관련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매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일부러 복잡한 세상일수록 단순하게 보라라고 그러잖아요. 자, 주봉에서 52주선 눌림을 공략하는데 이 52주선 눌림을 4대 요인을 통해서 한 번 더 체크해보자. 자, 첫 번째 52주선, 두 번째 지지와 저항, 세 번째 매물, 네 번째 피보나치, 거기에 마지막 10%의 변화를 주는 내용을 확인하면 우린 전체를 장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부족한 시간 그리고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 하단에 보시면
QR코드와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오픈 채팅방으로 또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힘든 세상, 이 험난한 시기 제가 또 매주 일요일 저녁이죠.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일요일날 이델리 맵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힘들 때는 누군가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고 그 중심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최고의 수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고심은 항상 중심에 있다라는 얘기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세요. 내가 팔면 뭐 상승, 내가 또 사면 하락.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시장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은요. 오히려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서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회 잘 활용하셔가지고 최고의 수익이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응원합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